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이제 내일 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 보니까요. 음원 쪽과 자율주행, 대장주를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진입이주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나올 두 종목 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두 종목 다 관심 가지시면 좋은데요. 진입이주행은 작년 2월, 3월 달에도 추천을 드려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회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원 종목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KT 자회사 KT 스튜디오 진예가 35%, 그리고 CJ E&M이 15%, LG U+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원 비중이 매출이 한 96%를 차지하는데 작년 3분기 대비 매출 기준을 보니까 음악 서비스로 국내 콘텐츠 유통이 한 87%, 글로벌 콘텐츠 비중은 10% 정도, 그리고 MD 매출은 국내에서만 3%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해서 역으로 해서 여러분들 관련 나왔던 계약 뉴스를 점검해 보시면 10월 6일에는 현대의 제네시스 GV6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초고음 16비트 24비트의 음원을 제공했고요. 앞으로는 GV80, G80 등 고급 차량의 AI 관련해서 음악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6월 17일 같은 경우는 벤츠 차량의 S클래스, C클래스, 전기차로 알려진 EQS, 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벤틀리하고도 지금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KT 커네티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1월 15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에도 납품이 됐죠. AI 기가진이가 납품이 되면서 서비스에 계약 탑재를 했고요. 텐센트는 이미 2020년에 음원 서비스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엔터테이너 VR 콘텐츠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진입뮤직은 4월 9일 날 베트남에 있는 케이블 TV 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베트남에도 음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음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에 전자책 1위 기업이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밀리의 서재 아시죠? 그 회사를 바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음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에서 오디오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입니다. 1월 7일에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새 대표이사인 박현진 대표이사는 KT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최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개혁하면서 성공 신화를 쓴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기존의 음원 판매 그리고 유통사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오디오 서비스 강화, 음원 장착 등 뿐만 아니고 인공지능과 함께 메타버스 NFT의 새로운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일 매수 가격은 작년 3월 이후 작년에 여러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 많이 내고 조정을 이미 한 10개월 이상 했습니다. 차트상 보면은 10개월 이상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대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6,300원, 손절 라인은 5,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진입뮤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다면 박정식 대표님 내일 공략할 종목은 어떤 것인지 또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피델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모바일 드램과 낸드 플래시 쪽을 이제 공동으로 설계하는 이 펩리스 반도체 회사인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적자 구조였습니다. 근데 작년 한 3분기부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금 올해도 흑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특히 이 회사의 대주주인 중국 동심반도체 유한공사가 3자 배정으로 1210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또 이제 그 매도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 일정 부분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렇게 이제 펩리스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피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회사가 최대 주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가 39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532억 원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월봉상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시세가 못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길게 횡보 국면을 놓여져 있고 일봉상에서는 이제 후행 스팬이 살아나면서 이 횡보성 국면을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시세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대략 1,52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510원 정도가 깨지면 시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니 손절 라인 1,510원 정도 잡으시고 이대로 주가가 짧게 상승력이 나오면 근접 저항 라인이 1,680원 정도 라인인데 단기 매도 하셔도 되고 혹여라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2,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피델릭스 그리고 음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니뮤직까지 분석해 드렸고요. 에이테크 솔루션과 성우테크론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네 캐스터 수고하셨어요.